안녕하세요. 패 만든 남자, 리뷰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뭔지 여러분 뻔히 다 알 거예요. 뭐, 앞에 준비된 영상도 보고 왔을 거고, 제가 저번 생방에 미리 예고했었죠. 오늘 영상은 3060 Ti 리뷰입니다. 아, 앞에 준비된 영상은 FHD만 제가 보여드렸지만, 사실 QHD도 찍었고요. 4K는 일부러 생략했어요. 3060 Ti로 4K를 제대로 즐기기는 어렵더라고요. 뭐, 옵션 타입하면 된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옵션을 타입하면은 너무 많이 타입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한 QHD에 약간 옵션 타입해서 쓰거나 FHD에 쓰기 적합한 제품이라 생각하고 일단 두 부분의 영상만 찍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그리고 좀 들러리 느낌 나긴 하지만 3060 Ti 말고 혹시나 6800, 제가 저번에 XT는 했죠? 근데 노말 6800에 대한 리뷰는 하지 않았으니까 그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3070과 6800도 같이 수록을 해놨습니다. 대부분 어떤 느낌이겠어요? 뭐 3070 살래? 아니면은 사실 둘 다 60Ti입니다. 3060Ti 살래? 요런 게 제일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6800은 들러리라고 미리 말씀을 드려요. AMD 미안해요. 여튼 오늘 준비한 거는 크게 세 가지 항목이 된다는 거 짧게 얘기해주고 표를 보면서 바로 성능 비교를 해보죠. 일단 첫 번째는 FHD, QHD 상태에서 3070 혹은 2070 슈퍼와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나는가, 그게 주요 관점입니다. 2080 슈퍼로 찍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원래 유출된 자료는 2080 슈퍼랑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2080 슈퍼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찍는다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무려 3060Ti는 7가지 제품을 구매하거나 대여해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제품의 평균 성능을 보고 평균치로 볼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은 받았는 게 골든 샘플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사는 거랑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골든 샘플은 막 4% 5% 성능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러 제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제품의 평균치를 알 수 있어서 좀 더 명확하게 3060Ti의 가성비를 3070하고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는 제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가성비. 가성비 비교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가성비적으로 계산을 표현해뒀어요. 그래서 메리트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패를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봤던 영상 2070 슈퍼하고 3060Ti하고 여러분 자세히 한번 비교해보셨나요? 보면은 디비전 대충 10프레임, 레데리 8프레임, 네트로 4프레임, 배그는 18프레임인데 이거는 사실 GPU 로드율이 90% 넘지 않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참조용으로만 보세요. 삼국지 같은 경우에는 얼마인가요? 9프레임이네요. 9프레임이고 쇠오툼은 15프레임, 어세신 크리드 오디세이 9프레임입니다. 대충 봤을 때 한 뭐 5에서 15프레임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10% 정도 차이가 날 것 같네요. 결과값 한번 볼까요? 결과값 보면은 6점 평균 프레임입니다. 100은 일부러 뺐어요. 어차피 GPU 로드율이 풀러 안 오면은 그래픽카드의 순수 성능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다 90% 이상 갈구는 게임 기준으로 봤을 때 95.4프레임과 106.8프레임입니다. 성능 격차는 11.95%로 약 12% 정도 차이가 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는데 2070 슈퍼하고 2080 슈퍼하고 대충 어느 정도 차이 났습니까? 성능이 13에서 14% 정도 차이 났던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보통 한 단계 위의 그래픽카드는 15% 가까이 차이 난다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떠도는 소문이나 그런 거 봤을 때는 유출 자료나 80 슈퍼보다 뭐라 그랬어요? 60Ti가 조금 더 좋다는 소문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테스트했을 때는 FHD에서는 그렇지 않네요. 맞죠? 확인해보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70 슈퍼보다 한 12% 좋은 걸로 봐서는 2080 슈퍼보다는 1-2% 낮은 수치, 아니면 거의 비슷하게 따라한 수치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3070하고는 어떻게 될까요? 60Ti 살까 3070 살까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한번 봅시다. 일단 디비전에서 차이가 좀 큽니다. 18프레임 가까이 차이 납니다. 디비전은 오차값이 크지 않기 때문에 거의 명확하게 이 정도 차이 날까요? 레데리에서 6프레임, 메트로에서 10프레임, 배그는 넘어가고 토탈로 삼국지에서 17프레임, 새오템에서 20프레임,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어크에서 또 한 8프레임 정도 차이로 대부분 10% 이상 차이 나는 게 눈에 보여요. 많이 차이 나는 애들은 20% 가까이 차이 나네요. 평균 프레임은 한 14, 15% 차이 날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106.8프레임 대 124.2프레임으로 16.3%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60Ti하고 70은 그래픽카드 한 단계가 보통 15%라고 잡잖아요. 그거보다 조금 더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70은 K-O로 썼고 K-O 중에 상급 수율이 아닌 그냥 평타 치는 수율을 썼기 때문에 일반적인 제품은 다 저 정도 나올 거거든요. 3070이 3060Ti도 평균치에 들어가는 제품을 집어넣고 테스트한 건데 이 정도 수치가 나오네요. 16%라 그럼 일단 가성비를 보고 생각해야 되겠죠. 둘이 성능 차이는 제법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일단 더불어 넣어놓겠는데 6800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6800하고 3070 차이를 한번 봅시다. 이것도 나오면은 두 개 한번 비교해보실 분도 있을 거거든요. 가격이 비슷해서요. 일단 5프레임 똑같고 이거는 넘어가고 10프레임 대략적으로 따졌을 때 큰 폭의 차이는 없겠네요. 어느 정도일까요? 70보다 4.35프레임 정도 잘 나옵니다. 사실 6800 레퍼런스랑 3070 비레퍼랑 비교한 거기 때문에 6800이 또 비레퍼가 나오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당장의 성능 차이는 큰 폭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3070이랑 업체가 뛰치락하거나 6800이 약간 앞선다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가격적으로 어느 정도 측정되냐면 3070은 70만원, 6800은 70만원 후반대 정도의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가성비는 3070은 좋겠죠. 그러면은 일단 얘네들 성능은 일일이 서로 비교하면서 확인했죠. 3060Ti의 평균 성능은 어떨까? 제가 아직까지 7가지 제품을 테스트하지 못했는데 적어도 4개는 테스트했으니까 그거 한번 보죠. 우선 울트라 제품 빼고는 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울트라 제품 빼고는 어느 게임 돌리든 1프레임 안팎으로 차이가 거의 없어요. 맞죠? 거의 없어요. 밑에 내려가보면은 부스트 클럭도 거의 똑같이 터져요. 뭐? 울트라 빼고. 울트라면 이상하게 좀 높게 터집니다. 그래서 평균 프레임 한번 볼게요. 소수 좀 차이 나죠? 자세히 보시면은 자, 울트라만 빼고 소수 좀 차이입니다. 0.1 아니면 많이 차이 나봤자 0.5 차이 납니다. 다만 울트라 지원자 2프레임, 3프레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거는 이따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 성능 차이 나는 만큼 실제로 파스 점수도 어느 정도 편차가 있습니다. 울트라 제일 좋은데 그럼 울트라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근데 울트라가 일반적으로 이 정도로 잘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 골든 샘플이라 생각해요. 나한테 골든 샘플 줬다는 의미가 아니라 뽑기 성공이라는 얘기입니다. 울트라가 성능이 너무 잘 나와서 일단 저거를 빼고 남의 제품 평균치로 계산해서 만약에 여기서 잰다면 사실상 똑같이 16% 정도가 차이 나요. 일단 갤럭시 EX를 넣어놓긴 했지만 딴 제품을 넣어놓는다 해봤자 0.3% 정도? 0.4% 정도가 차이 나기 때문에 결국은 뭐다? 70하고 60Ti는 평균적인 성능으로 계산해도 16% 정도 차이가 났었다 라고 여러분한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QHD는 그럼 좀 다른가요? QHD 한번 보죠. QHD를 봤는데 사실 QHD도 성능적 차이는 FHD랑 큰 차이는 없어요. 다만 그 결과값만 그냥 딱딱 얘기해 드릴게요. 70 슈퍼하고 60Ti의 성능 격차가 조금 더 벌어졌어요. 1% 정도 1% 정도 벌어졌고 그리고 60Ti와 70의 격차도 미묘하게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0.3%이기 때문에 뭐 체감은 안 되겠지만 조금 더 벌어졌어요. 그리고 또 3070하고 6800의 성능 격차가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비디오 메모리 차이인가라는 의심을 잠시 해봅니다만 어쨌든 조금씩 격차가 벌어지네요. 이 밑에 보면은 사실 얘네들 소음이나 뭐 온도 같은 거 그런 것도 적어둔 게 있는데 이거는 아직 풀 테스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번에 공개하기로 하고 밑으로 가서 백분율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이거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평균 프레임 많이 나오는 게임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 100을 넣었다 치면은 그러면은 평균값이 얘가 값이 너무 커서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빼고 여기다 내줬지만 그래도 백분율로 평균 낸 걸 보고 싶어요 하신 분이 있을까요? 참고로 이전 영상에도 이거 다 있는데 여러분 유심히 안 봐서 그래요. 저는 백분율 표기를 따로 해줍니다. 당연히 저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백분율로 봤을 때 3070-60Ti는 17% 차이입니다. 그 평균 프레임 합쳐서 했는 거랑 별 차이 없죠? 여기서 16.3%인데 여기는 17%니까 0.7% 차이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백분율로 따지니까 차이가 조금 더 나네요. 그럼 3060Ti랑 2070 슈퍼의 격차는요? 12%요.
아까 위에서는 11%였죠. 요것도 약간 격차가 더 벌어지네요. 6800과 3070은요 똑같이 4%입니다 아까 위에서도 4.3%쯤 됐나? 그쯤 됐죠. 맞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배분율로 내나 저걸 다 합쳐서 평균 내나 보통 1%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별도로 밑에 항목을 만들어놨지만 설명 안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전 영상도 혹시나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표만 보시면 돼요. 표 밑에 부분에 표기를 다 해뒀습니다. 자, 그러면은 성능 기체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 설명을 다 드린 것 같아요. 마지막 궁금한 건 뭡니까? 결국은 가성비죠. 가성비 격차 한번 봅시다. 만약에 50만원에서 55만원 사이에 3060Ti가 나왔다고 쳤을 때 얘가 1% 성능, 그러니까 3060Ti를 100% 성능이라고 봅시다. 1% 성능을 내는데 드는 비용은 5,000원이거나 아니면 5,500원쯤 되겠죠. 요 사이에 가격으로 나오면. 맞죠? 요 사이로 나오겠죠? 그러면 3070 가격은 현재 판매되는 거 보면은 카드값 기준으로 65만원에서 70만원 정도 돼요. 물론 현금가는 62만원까지도 있긴 합니다. 저걸로 계산해도 뭐 5,575원? 6,000원? 3060Ti랑 3070이 가성비 차이가 별로 없네요. 3060Ti 중급이나 상급 사면은 최상급은 한 60만원 정도 할 겁니다. 그 정도 사면은 3070 하급 사는 거는 가성비가 똑같은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토마호크 같은 거 사신다면 그게 3펜이잖아요 70 토마호크 걔 사시면은 60Ti 조금 상급에 있는 제품 사는 거랑 가성비가 똑같거나 오히려 60Ti가 가성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물론 서로 제일 싼 거 산다 그러면 60Ti가 10% 가까이 가성비가 좋긴 합니다만 애매한 가격에 포진해 있죠. 여러분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가성비 차이가 너무 없는데 원래 한 단계 정도 성능 차이가 나면 가성비 차이가 좀 크게 벌어지면서 일부러 윗급을 못사게 막는 듯한 느낌이 아니면 밑에 하위 라인업이 확실히 가성비가 좋다는 느낌이 들게 만들었었는데 이번엔 좀 이상합니다. 사실 70하고 80 갈 때도 비슷한 느낌이 있긴 있었거든요. 가성비 차이가 생각보다 별로 안 크네라는 엔비디아가 머리를 쓴 것 같아요. 야 돈 조금만 더 보태면은 가성비 차이 얼마 안 나고 더 좋은 성능을 만끽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 나게 가격을 측정을 해놨습니다. 상승이 늘었네요 엔비디아. 여튼 지금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제 생방에서 저라면 70 살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해드린 겁니다. 70 슈퍼 한번 봅시다. 70 슈퍼 지금 새거 가격이 제일 싼 게 한 52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52만원짜리로 계산을 해놓은 게 아니에요. 55만원 정도로 계산을 했어요. 55만원 계산해도 얘도 6,000원, 6,200원 밖에 안 되잖아. 쉽게 말해서 야 이거 뭐야 이거 2070 슈퍼 가성비가 아직도 좋은 것처럼 보여. 누구랑? 3070하고 60Ti랑 비교하면 그 60Ti의 가격 측정이 좀 더 아쉬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 보면 심지어 내가 원래 중고로 사는 거는 별로 추천을 안 하는데 이 2070 슈퍼 같은 경우에는 AS 2년 이상 남았는 중고 제품이 정말 많을 텐데 걔를 한 35만원에서 37만원 정도 업어오잖아요. 그럼 가성비가 4천원 정도로 60Ti보다 훨씬 나을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60Ti가 좀 애매한 느낌이 더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고시장도 신경 쓸 거거든요. 물론 새거 입장으로 보면은 70보다 60Ti가 가성비가 좋다고 얘기는 하겠지만요. 그럼 6800 한번 볼까요? RX 6800은 조금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가성비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지금 2070 슈퍼랑 비교해도 떨어지고 뭐 70이랑 3070이랑 비교해도 떨어지고 3060Ti랑 비교해도 좀 떨어져요. AMD의 가격 측정이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근데 얘 보다가 3080 보면은 아 그래도 뭐 저 정도면은 심각하진 않네 라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3080은 사실 현재 시점에 나왔는 90은 사기 좀 애매한 가성비를 가졌잖아요. 그거 사면 좀 호갱이 느낌이 있으니까 그거 빼고 보면은 하이엔드급의 제품 치고는 가성비가 참 괜찮게 나왔어요. 7,000원대니까 예전에 2080Ti 같은 경우는 막 가성비 만원 뭐 이런 넘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9,000원 만원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저 정도 7,000원이면 참 괜찮게 나왔다 생각을 합니다. 여튼 그래서 총평가는 제 입장은 그래요. 가성비를 확인했을 때 40만원대 후반이나 40만원대 중반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60Ti 사는 것보다는 70 넘어가는 게 좀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초기 가격이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 50에서 55만원이 아니라 더 싸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조금 더 비싸게 나올 수도 있겠죠. 가격에 따라 생각이 바뀌겠지만 당장에 저 범위 안에서 제품이 나온다면 저라면 70 하급을 차라리 사겠다 정도로 여러분한테 축약시켜서 가성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생각은 저랑 다를 수가 있겠죠.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루 동안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존중해드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물론 예산이 빡빡하다면 어쨌든 60Ti가 약간 더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60Ti를 사지 말라는 결론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한테 한번 얘기해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다음번 영상 예고 7정 3060Ti 소음, 온도, 성능 비교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마 12월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 정도로 만나 뵙겠죠. 자, 진짜 끝마치고 물러날게요. 여러분 빠이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줘요. 빠이빠이.